직류가 뭐냐? 직류가. 직류라는 게 뭐냐면은 전기, 전기 중에서도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이 전압의 크기, 크기가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예를 들면 여기가 1.5V다. 1.5V다 하더라도 계속했다는 거. 이게 직류입니다. 그럼 직류하고 반대되는 게 다른 개념이 이렇게 돼 있죠. 교류가 있죠. 교류. 이거는 직류가 될 거고, 직류가 되고, 이거는 교류예요. 교류.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여기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극성이 교대로 반복되는 거. 교번 회로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건 AC라고 그러죠. AC. Alternative Current. 교번. 직류. DC. Direct Current.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이것 되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교류고 정전계. 정전계. 정자계는 이거 끝난 뒤로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직류 이론을 먼저 배우는데, 그럼 도대체 직류가 뭐냐? 직류가. 그 이론을,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면은 모든 물질들은 뭘로 구성됐느냐? 모든 물질들은 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분자. 그걸 잘게 쪼개보면은 분자라는 물질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들어가 봐요. 더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분자는, 모든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었어요. 원자. 그게 거기를 됐냐? 원자를 또 짜겠더니 원자 핵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로 돼 있다는 얘기. 전자. 여기 그림 나와 있죠? 전자로 돼 있어요. 전자로. 또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 거기까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거기도 더 세밀히 들어가면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건 아주 굉장히 미소한 소립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자로 돼 있고, 또 그 주변에 양자와 성질이 똑같고 수가 똑같은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제 그것도 출발을 합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라고 하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입자로 되어 있다. 물질의 구성, 분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의 단위를 분자라고 하죠. 근데 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세밀히 들어가면 모든 분자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자를 더 들어가 봤더니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원자, 음전기, 전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게. 양성자는 뭐냐? 플러스예요. 플러스. 전자는 뭐냐?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것만 돼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이런 양성자하고 중성자, 또 전자, 특히 전자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전자 이동과 전기 발생,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기, 전자, 전기. 자유전자의 이동과 증감에 의해서 자유전자,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원자핵이에요. 원자핵. 원자핵은 양성자 플러스하고 중성자가 있어요. 중성자. 양성자, 양자. 그리고 그 외곽에 전자가 있어요. 전자. 마이너스를 띄고 있겠죠? 전자. 음전기. 물질에 따라서 개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선 내가 네 개만 그려보겠습니다. 네 개 그리면 여기도 네 개 있어야 돼요. 항상 양성자하고 전자하고는 같은 수로 존재를 합니다. 중성 상태에요, 이게. 중성 상태. 중성. 성질이 같다.
갔다. 중성 상태예요. 상태. 전기를 띄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기를. 전기를 띄지 않는다는 상태. 이 상태가 중성 상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외곽에 있는 전자, 외곽에 있는 전, 최외곽에 있는 전자를, 외곽에 있는 전자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빛이나 빛 또는 전자나 다른 힘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힘을 받으면은 이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와. 이게 튀어나와. 이게 튀어나왔다. 이게 전자의 이동이에요. 자유전자. 자유롭게 나와 있는 전자. 이 전자를 뭐라 하냐? 자유전자라고 그래요. 자유전자. 자유전자. 외부로 나와 있는 전자. 이게 자유전자인데,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전기가. 여기가,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 원자 핵과 이 전자를 가진 이 원자, 또 다른 옆에가 계속 수없이 많은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어요. 그걸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자유전자가 다른 원자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그게 자유전자 이동이고, 자유전자 이동이 전류의 흐름이 된다는 얘기죠. 전류의 흐름이 된다는 얘기. 봅시다. 자유전자의 이동과 증감에 의해서 이동해서 다른 전자에 들어가서 그쪽에 들어간다는 얘기. 도체의 전류가 흐르고, 또 전류가 흐름으로 해서 이렇게 불이 켜지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다른 전자 작용도 한다는 얘기죠. 부품의 뭐 증폭도 하고 발진도 하고 다 한다는 얘기. 이게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현상들을 자유전자 이동에 의해서 한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용어를 한번 봅시다. 외곽에 나와 있는 전자, 이게 자유전자라겠어요. 힘에 의해서 이 원자 핵의 구속을 벗어나서 나와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 한다. 그리고 여기 제일 외곽에 있는 전자, 외곽에 있는 전자, 가전자라고 해요. 가전자, 가전자. 이것보다 이거 뭐라냐? 외곽전자, 최외곽전자, 가전자라고 해요. 가전자. 가전자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가전자 수는 원소의 주기표의 조개수와 같다. 사가 원소. 여기는 사가 원소예요. 사가. 사가 원소. 사가 원소는 외곽전자하고 같단 얘기예요. 이게. 같다. 같다. 자유전자. 원자 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밖으로 벗어나서 외부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나와 이동하는 전자. 그걸 자유전자라 한다. 이동할 수 있는 전자, 자유전자다. 그 반면에 여기서 나머지들은 전부 이 원자 핵의 힘을 받고 있다. 힘을 받고 있다. 그게 구속전자예요. 구속전자. 자유전자 반대가 되겠죠? 자유전자는 힘을 벗어나서 외부로 이동하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고, 구속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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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전자는 원자 핵의 영향력 하에 있는 전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자, 그걸 구속전자라 한다. 그걸 용어만, 개념만 파악을 좀 해주시고, 가전자, 가전자, 최외곽전자. 그럼 어떻게 보면은, 많은 전자 중에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류의 이동, 전기 작용을 일으키는 전자, 그걸 가전자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제일 외곽전자라고 하기도 하고, 외곽전자라고 하기도 하고, 가치 있는 전자다 할 수 있겠어요.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우리가 용어를 생각할 때, 이동할 수 있는 전자, 힘을 받으면 이동할 수 있는 전자, 가전자, 가치가 있는 전자다. 그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이 용어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그림이 표시되어 있죠. 전자하고 양자하고 수가 딱 바란색 맞아요. 족, 사가원소, 사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가원소라고 하기도 하고, 삼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맞춰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자유전자 나와요. 나오면은 여기는 양이온이 될 거고 플러스 될 거고 파란색만 있다가 하나 나가버리니까 양이온이 될 거고 여기는 이 나와서 하나 들어갔다 들어갔다 다른 데 들어갔다 그럼 거기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죠. 음전기를 띈다. 양전기, 음전기를 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의 발생. 아까 대강 얘기했죠. 양전기 발생. 양전기를 왜 양전기냐? 왜 양전기냐? 여기 봅시다. 여기 양전기가 4개예요. 4개. 여기는 원래는 전자도 4개 있었는데 자유전자가 외부의 힘이나 빛의 전기에서 전자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양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양전기가. 그런데 이 옆에 이게 튀어와서 옆에 있는 원자에 붙었다? 원자에? 그러면 여기는 발란스가 됐던 데다가 이거 하나 들어가니까 음전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전기 발생, 자유전자가 물질 외부로 나가는 현상. 문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음전기. 음전기는 자유전자가 다른 물질로 들어갈 때, 다른 원자로, 다른 분자로 들어갈 때를 음전기가 발생했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중성 상태. 중성은 발란스를 이루고 있다니, 발란스. 양전기하고 음전기하고 발란스가 있을 때를 중성 상태다. 그래요. 중성 상태다. 그리고 봅시다. 대전. 대전이 뭐냐, 대전. 이거 용어를 개념을 좀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이 뭐냐? 전기를 띈다는 얘기예요. 음전기가 띄었든지 간에 양전기를 띄든지 간에 중성 상태가 아니라 플러스를 전기를 띄든지 마이너스를 전기를 띄든지 띄는 전기. 자유전자가 도망을 갔든지 자유전자가 들어왔든지 그걸 전기를 띄는 현상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전자의 과부족. 전자의 과 부족하기도 하고 남기도 과잉되기도 하고 그 상태를 대전됐다 이제 그렇게 대전됐다. 문의 아시겠죠? 이거는 대전이라는 용어를 꼭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시험이 나와 이것도 예를 들면 자격시험 볼 때는 뭐 전기 쪽에 보면은 이런 시험도 나옵니다. 대전이 뭐냐? 전기를 띄는 현상이다 그래요. 전기를 띄는 현상이다 그렇게만 딱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질이 전자에 부족하거나 과잉됐을 때에 그 상태를 대전됐다 그래요. 대전, 전기를 띄었다 그래요.